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8일자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에 있습니다. 2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죄송합니다. 오후 4시 KTX 광명역 대회의실 대회의실로 오시면 되고 참가비 무료입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기 하시고 유튜브에서 이상루라든지 아니 이상루의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에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많은 노하우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4시로 변경된 점꼭 참고하셔서 4시입니다. 1시 오셔가지고 먼저 기다리지 마시고 4시 근처에 뭐 3시에 그 정도부터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황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2.6% 상승했고 니케이 1.8% 그리고 환율이 1125원 59전으로 주말에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130원까지 올라왔던 부분 자체가 29원까지 올랐죠. 그러고 나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상승, 코스닥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한 2.6% 올랐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항상 이제 긴가민가하면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지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모든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했던 얘기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이 잘될 거다. 엄청나게 잘 되고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했고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기 전에 이제 결렬을 시킬 때도 우리 미국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바꾸어서 협상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협상 테이블까지 앉히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트럼프의 말을 믿어야 될 때다.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글로벌 증시를 완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상승했고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왔고 지난주에 중국에만 들어왔던 그 외국인 순매수 유입 금액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4조 7천억입니다. 저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정보력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못하겠지만 정보력이 빠른 애들은 여기에 이미 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중국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꾸준히 언급됐던 악재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기 금리 해결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만 남았던. 그 부분 자체가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오늘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 더 유입되면서 시장을 가파르게 올리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연기금이 적극적 매수를 펼치는 건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표현했던 저의 말이 맞았다는 얘기죠. 그냥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우리가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또다시 뭐 참여 정신으로 어떻게 해서든 또다시 한번더 뭔가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요 포인트입니다. 2220포인트, 2225포인트 상당한 지금 저항으로 또 잡혀 있거든요. 이 자리를 여기서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2300까지 다이렉트로 올려줘야 돼요. 외국인들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한번더 지켜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전에 올라간다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여전히 작은 횡보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방으로 2150포인트까지 잡았죠. 이 포인트까지 이런 횡보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는 안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냥 결국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여기 이 자리들 마찬가지 돌파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상당 부분의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만 8천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역협상 자체가 만약에 상당히 정직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시장은 상당 부분 탄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협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시적으로 뭐랄까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국내 투자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확대시켰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이 철저하게 분석적이다. 경상수진을 확인하라라는 말인데 제가 강연에 가면 한 번씩 그 경상수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 한번 눈여겨볼게요. 자 언론에 나왔던 이런 뉴스들 빼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만 좀 더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화학 섹터군이에요. 자, 그 화학 섹터군 잠깐만 같이 보시면 여기 화나, 롯데, 금호석유, LG화학 있는데 한번 이런 종목군들 눌러서 안에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LG화학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롯데케미칼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하나 매수가 들어왔어요 SK이노 네, SK이노도 조금 매도를 누가 나왔지만 기간이 상당한 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금호석유도 한번 같이 볼게요 금호석유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지만 여전히 기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자, 이 말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화학 섹터,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조금 집중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같이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12월 달 자료예요. 그럼 이제 4분기까지의 자료죠. 4분기까지. 거기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1등, 1등이 뭐냐? 반도체, 2등이 석유 제품이에요. 3등이 자동차예요. 원래는 2등이 뭐였어요? 자동차였죠. 그죠? 근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한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어느 순간 여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주가 오르는 게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자 뭐 건전지 및 축전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뭡니까 수출 증감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수입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뭐 석유화학에 대한 중간 원료라든지 정밀화학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합성수지 석유 제품, 석유화학 중간 원료, 정밀화학 원료, 이런 플라스틱 제품, 이런 석화 기업들이라고 대표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고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이미 이런 경상수지에는 다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빠진다.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가 너무 안 좋다라고 계속적인 언론에서 막 패대기를 쳐야 된다.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상수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때요? 그래도 작년보다 수출 증감률이 29.4%가 늘었고 이런 부분, 작년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증감률이 이렇게 됐구나. 증감률이 조금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럼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화학 제품들이 많이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LG 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질 때,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빠지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바닥을 좀 다질 것이다. 다지고 넘어가는 거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다지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외국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런 경상수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런 부분 자체를 알고 있었다면 OLED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다졌을 때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원익 IPS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은 AP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아직까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ICD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이게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납품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좀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오늘 결국에는 전 시장에서는 조정세가 많이 나타났지만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로 좀더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전히 이런 경상수지 자체와 시장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참고를 해서 매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2차전지 실적이 좋다. 시장은 실적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화장품주가 목요일, 금요일날 오를 때 이슈가 뭐였나요? 바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좋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11월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얘네들 4분기 분명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왜? 왜 그걸 알수 있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주들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반등 나올까? 결국에는 의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중국이라는 해외에 대한 매출 수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LG화학, 삼성 SDI, 코스모화학, 일진머티리얼즈, 우리산업이 오늘 반등 나왔어요. 포스코캠도 물론 반등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지금 실적만 놓고 보자는 거죠. 4분기 과연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번에 LG화학에 대한 그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전 세계 지금 2차전지 분야에서 생산량이 몇이냐면 5위입니다. 5위예요. 거기에 생산량은 더욱더 늘었어요. 그 말은 2차전지 분야에서 꾸준한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SDI가 전 세계 몇입니까? 8입니다.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점점점 더 늘어났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 종목군은 일단 25만 원까지 한번 찍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5만 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신고가 갑니다. 신고가에 대한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일단은 요런 자리까지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 자리가 한 42만 원, 41만 5천 원 자리까지 한번 찍어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여기 이 뉴스 뭐 같이 한번 보세요. 나오죠, 이때. LG화학 뭐 나오고 난 다음에 만년 3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스는 이 이상건이라는 기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글을 썼지만, 안에 내용은 3등이라는 것은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더 보셔야 되는 게 밑에 보세요. 뭐 나오죠. 규제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 되죠. LG화학 배터리는 세브레 볼트, 코나, 그리고 아이오닉에 납품, 삼성의 폭스바겐, 그리고 BMW 납품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따로 올라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수요적인 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은 더욱더 늘었다는 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지난번 중대본대 수주량 42조에 78조로 늘어나는 분위기도 좋다. 이만큼 분위기 좋아졌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생산량이 늘어났다. 이 말이고, 대신에 모두 통틀어서 봤을 때 점유율이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런 기사 자체를 좀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배터리가 실적이라는 부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까 어땠어요? 수주 잔고가 42조에서 78조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커진다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국내는 아직까지 수소차라는 부분 자체에서 뭐랄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점유율을 따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4분기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어서 밑에 수소차는 언제쯤이라는 걸 달아놨는데, 자, 앞에서 봤다시피 제가 왜 앞에서 이 화장품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화학주를 설명을 했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어가지고 2차전지까지 말씀드렸느냐 하면 의료주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지금 이 경상수지 안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경상수지라는 틀 안에서 봤을 때 과연 반도체라든지 석유제품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여기에 다 긍정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겠어요? 나쁘겠습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수소차가 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장은 어떤 트렌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라는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소차가 실적이 나타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원래 수소차를 3월달 넘어가면 안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수소차가 꼭지를 치고 얘네들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물으시니까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소차는 지금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타나는 건 전기차는 나타나요. 수소차는 뭐가 있는데요? 현대 그거 있잖아요. 현대 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차. 그러면 지금 유로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그 납품으로 인해서 여기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합니까? 추가적으로 현대차 말고 기아차에서도 찍어내고, GM에서도 찍어내고, 뭔가 계속적으로 찍어내면서 새로운 발주 물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충전소가 늘어나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준대요. 보조금 준다. 뭐, 1400에서 1800만 지하차면 다르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신청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고, 한번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찾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그리고 신청도 택도 없고, 뭐, 한 지역당 뭐라더라, 뭐 20명, 30명 일하는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 빵 터지면서 쫙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움직일 수 있는 계절적인 부분이 언제일까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2월달까지는 실적이에요. 1월달, 2월달, 실적입니다. 실적. 기억합니다. 실적. 그리고 3월달. 3월달부터, 자, 보세요. 3월달, 4월달. 뭡니까? 이때는 다시 한번더 테마입니다. 테마. 이거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자, 매년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5월 달엔 또뭐 나옵니까? 1분기 실적 나와요. 그죠? 5월 달, 6월 달또다 실적이에요. 아, 실적. 그 7월 달, 8월 달 테마. 그 8월 달 말부터 9월 달 다시 실적.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자체를, 판단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시장의 큰 흐름 자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수주차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적 장세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지금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 제약, 바이오 종목,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왜 2월 달에는 오르기가 힘들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가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우리 투자 심리는 상당히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수소차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를 판단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 뭐가 나오겠어요? 아, 못 올라가. 왜? 2차전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2차전지 올라가니까 수소차 못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수소차, 2차전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랄까 이제 토론이 붙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런 수소차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건 죽는 산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산업은 결국에는 바닥 다시 한번 더 빠질 때 바닥 권역을 상당 부분 다지면서 넘어갈 확률이 또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가 권역을 올렸던 저가가 깰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는 한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뭐 유로스라는 기업을 틀어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 6,900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야 됩니다. 차라리 내려와줘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많이 빠져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 수소차를 하면서 여기에 수소차 관련 총정리하고 여기에 중요한 기업들 적어놨죠. 이 기업들 다 올랐습니다. 자, 적어놓고 여기서 이거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사항을 딱 적어놓고. 자, 적자하지 마라. 지금 이것 때문에 적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기업들은 여기서 빠질 때더 많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거죠. 눌림목 공략. 그냥 올라간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군들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차트에다 의존도를 낮추고 타이밍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력은 당연히 있다. 투자 심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투자 심리 자체가 이런 수소차 관련주 긍정적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을 지금 공략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더 빠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이씨 진짜 수소차 씨 제가 차마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지만 차마 그래도 공인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 정도에 대한 비속어가 나타날 수 있게끔 있을 정도로 나와줘야지만 반등 나와요. 우리 2차전지 관련주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올 때 있어요. 2차전지 죽겠다. 아씨 팔아야 되나? 확 하면서 막 나오면. 그때부터 2차전지주 팔았어요, 뭐 팔았어요, 이런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수소차 얘기가 아직까지 조금씩 나와요. 이러다가 수소차 뭐안 좋은 얘기 빵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휘청 흔들리고 그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가예요, 여러분. 산업을 보시라니까요. 이 산업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게 아닙니다. 자, 5G도 우리가 그렇게 된통 여러분들이 당했었잖아요. 에이스 그 빠지면서 아이 빠진다 빠진다 아이 어떻게 아이씨 손절해야지 오늘 또 올라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산업적인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5G 그리고 OLED 폴더블 최저임금 그리고 지금 뭐랄까 녹색 성장 관련해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지금 수소차까지 이런 종목군들 자체가 빠진다고 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빠지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빠지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오는구나. 아,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돈 열심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줘야 돼요. 빠지니까, 아이씨, 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응? 지금 사고 있으니까 빠질 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빠지면서, 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한번 공략해 볼까? 제대로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한번 인생 역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큰, 뭐랄까요? 큰 테마가 형성된 종목군들,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종목군들 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또다시 다음에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자, 신라진 말고, 포스코 캠텍만 보더라도 주가가 봐요. 2년 동안 왔어요. 지금 수소차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2년 뒤에 올라갑니다. 2년 동안 올라가요. 수소차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니까요. 산업을 보시라는 거예요. 산업을. 얘도 포스코 캠텍도 예전에 여기 오르기 전에요. 이랬어요.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바보같이 그냥 이래 움직였어요. 심지어 내 고객도 이거를 사가지고 내 이거를 우리 내 고객한테 13,000원에 샀어. 13,000원. 근데 이 사람 얼마에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여기에서 2만 원에 팔고 났네. 고맙다 했어. 쟤왜 팔았냐고. 그거를 전화 그때 팔았다는 문자 받고 곧장 전화했어. 왜 팔았냐고, 그거를. 그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나중에 연락 와가지고 7만 원에 샀대요.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업에 대한 변화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의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고 제가 조금은, 격양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넥소. 죄송합니다. 이 수소차를 최근에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뭐랄까요. 조금은 이렇게 빠진 종목군들은 관심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 나중에 또 관심 가지면 그때 또 올라갈 때 사면 됩니다. 뭐, 종목군 몇 개만 좀 차트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본다면, 일단 상하 프론테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상하푸른 테크도 얼마부터 12,000원에 그거를 주구장창 12,000원, 11,800원 여기서 주구장창 했는데 이거를 자, 한번 거두절미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죽을 수 있는 차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시세를 올렸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박스권 상단 돌파했느냐를 보셔야 돼요. 돌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시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시세가 한번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은 어디까지 줄수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 조정에 대한 과정을 한번 판단해 봤을 때는 한요 정도까지는 조정 한번 줄 수는 있죠. 그 자리가 16,000원 이탈되고 한 15,500원 정도까지는 내일 당장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신규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캐치를 해가지고 12,000원, 11,500원에 샀던 물량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신규적으로 다시 한번 공략해 본다면 16,000원 깨지면 한번 자리 공략 한번 해봅니다. 해볼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때 은행 가가지고 좀더 땡겨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고 지금 또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GMB 코리아 연료전지 냉각 장치를 만든 회사인데, 아이고 GMB 코리아 이것도 많이 올랐죠. 사실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죠. 왜 이게 중요해요? 돌파를 못했잖아요. 세력은 단순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 각은 엄청나게 크게 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건 거예요. 밑에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답을 놨죠. 곱하기 200%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정리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또다시 밑에서 재매집을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얼마 정도가 될수 있느냐? 그럼 지금 매물권역 여기 딱 잡혀있죠. 이 자리는 한번 무너집니다. 이런 자리는 무너져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떠나버려요. 투매가 한번 발생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투매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부족해. 거래량이 좀더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8,000원을 무너져줘야 됩니다. 8,000원은 깨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개인들이 팔고 나가고 세력 형님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안 사요. 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봉상으로 한 7,800 밑으로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한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7,500원 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잡고 대응을 할 필요 있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차 오늘 몇 가지만 좀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거에 성창 오토테 한번 같이 보면. 자, 요 기업이 상당히 강하죠, 요거. 상당히 강한 겁니다. 고가 권역에서, 자, 요게 앞에서 봤던 차트들하고 다른 것이 왜 강하다고 표현하냐. 결국에는 얘는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여기에서 이 박스를 이루고 있다가, 이 박스를 이루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번 일로 인해서 돌파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다 물량을 던지고 나갔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던질 것 같으면 안 올립니다.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올리지 않아요. 우리 세력 형님들이. 요런 호재로 두 배, 세 배, 심지어 1,000배까지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스모. 에스모 같은 기업이, 자, 잘 보세요. 자,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성창오토텍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을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냥 12,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일 수 있어요. 한요 정도까지도 얘네들을 한번 장난치를 칠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 한 11,000원에서 16,000원. 장난 한번 칠수 있어요. 요건 감안하셔야 돼. 내가 볼 때는 한요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을까. 여기 공이거든요. 한마디로 갭입니다. 갭이기 때문에 요 갭을 한 번쯤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EM 코리아하고 유니크 한번 같이 볼게요. EM 코리아.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 EM코리아가 주가가 그래도 강한 것이 요게 이제 충전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종목에 대한 연관성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엄청나게 분석적이에요. 결국에는 충전소가 지어줘야지만 뭔가가 그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장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M코리아가 다른 여타의 부품주들보다 주가가 덜 빠진 거예요. 그럼 지금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 고가 권역에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얘는 마찬가지, 얘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어때요? 박스를 이루고 있던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어요. 5,200원에 두배 얼마예요? 만 원이죠. 딱 찍고 내려온 거. 오케이? 시세는 바뀌었다. 대신에 얘는 조정은 상당 부분 들어간다. 상당 부분 들어간다. 앞에서 시세가 나면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요. 거기에서 한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저그 자리가 한 7,000, 8,000원에서 한 8,000원에서 한 7,500원, 7,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자, 일봉 여기, 요 자리 봅니다. 8,000원. 요 자리 보이시죠? 접어서 올라간 자리. 자, 저항이 있던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간 요 자리. 요 자리가 한번 터치를 해줘야 되고, 밑으로는, 자, 7,500원. 요 정도.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올린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 파동과 앞에 있는 이 파동과 뒤에 이 파동은 다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자. 자, 그리고 내일 온다고 어쩜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시기적인 부분도 맞아줘야 됩니다. 유니크. 자, 유니크도 보면 거래량, 이런 점은 거래량 없이 여기서 빠지거든요. 그럼 투매가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지우고, 그거 갖고 보시면.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서는 요 박스를 봐야 되죠. 여기서 요 그림을 봐야 되죠. 여기서 해서 트리거 이루어지고, 여기 트리거가 여기 이루어졌죠. 트리거 뽑아내고, 여기 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요런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6,000원, 6,500원 되겠네. 밑에서 뽑아낼 때, 요 자리. 그러니까 요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요 매물대, 요런 자리. 6,000원, 6,500원 자리. 두배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딱 13,000원이에요. 그죠? 딱 찍고 내려왔죠. 이 세력들의 형님들의, 이 세력 형님들의 이 매집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응이 가능해요. 자, 1차로 무조건 두 배는 뽑아냅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두배 올렸고, 거기 이제 조정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조정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 세력 형들이 한번 쉬어갔던 자리. 그런 자리가 한, 요것도 한 7,700원대. 7,700원에서 그 밑에까지, 요 정도까지 봐줘야 돼요. 한 7,100원.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꽤 나오겠는데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파동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서도 이런 작은 이런 자리에서 뽑아냈고, 요 봉, 뽑아낸 봉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서 여기서는 뽑아낸 봉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세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다. 그 자리가 제가 볼때한 7,000원대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으로는 한 3월달 정도는 돼줘야지만 좀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2월 말은 경협에 대한 이슈가 너무 있기 때문에 수차가 움직이기 좀 힘들어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반등 나타나주면서 시작돼줘야 되거든요. 그 이슈가 정책적인 분위기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2월 말보다는 한 3월달 초에서 중순 고 정도는 돼줘야지만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하락 추세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좀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장 관심주 한번 골라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차 얘기한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뭐 녹십자셀, 현대약품,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해마로푸드 서비스인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하고 해마로푸드 서비스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요 앞에 제가 오늘 방송에 추천했거든요. 그거 조금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뭐 실적이나 뭐 이런 나오는데,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임상을 꼭 봐야 됩니다. 임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에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임상 공부를 꼭 하세요. 현대약품 주가 잠깐 보시면. 자, 지금 흐름 자체 조금 넘어가는 흐름인데, 자,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는 선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빠지는 데는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더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가 해마루푸드 서비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현대약품, 녹십자셀을 준비했는데, 종목군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는 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부담됩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것이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돼.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줘야 돼요. 항상 손절가를 조금 짧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다시 한번 더 사버리게 된다면, 이런 손절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어렵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실전 투자에는 맞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개별주를 조금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가 불확실성이 완화는 됐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부담감도 작용할 거라고 판단해서,
오늘 개별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수소차 얘기하는데 조금 늦었는데, 안에 내용 오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이 있는 거꼭 기억하시고, 강연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